직계 1,440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. 그중 물맥들의 착취를 증명하는 목사 부인의 문자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황금 사역자들 액수 다시 정합니다. 과외자들 한 달 500만원, 공부방 한 달 800만원, 학원 한 달 1,000만원입니다. 두 부부가 공부방 할 때도 총액 2,500 이상은 넉넉히 해냈고, 학원 할 때도 총액 2,700 이상은 충분히 몇 년간을 해내던데, 그런 자들이 너희들 중에 있다면은 사모님이 이리도 힘들지는 않겠지. 우리 또한 물맥의 계좌 내역도 입수를 했습니다. 과외와 공부방에서 번 돈이 입금되던 통장인데 목사 부인에게 송금을 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내역들이 다 헌금이라고 합니다. 한 명의 계좌를 따져보니 약 3년간 1억 원 넘는 돈이 헌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을 할 경우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이용했고 또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썼음을 감안하면은 그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고등학교만 졸업한 물맥들에게 과외와 공부방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상 과외와 공부방은 학력에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Y교회가 안산의 사교육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겠다는 제보자들의 말에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우리는 Y교회가 운영하는 과외와 공부방의 전단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. 이런 종류의 전단지가 홍보하는 곳이 Y교회가 운영하는 과외와 공부방이며 지금도 이곳에서 학생들을 포섭하고 있는 만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